함흥냉면은 생긴 지는 꽤 됐는데 저는 여기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맨날 와야지 와야지 이랬는데 안 와봤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볼게요. 오늘 어떤가? 맛있기를 기대하면서. 진상지다는데? 오! 앞치마 이렇게 있네요. 귀여워. 애기 같아. 우리 케이구. 빼? 안 빼? 나 빼? 그냥 먹자. 다른 거 나오기 전에 치워야 돼. 자리 빼. 하나씩 김치 먹어, 넌. 짠. 고기 내 근데. 아, 이거 반반. 반반인 거야. 고기지. 고기가 맛있어? 고기가 맛있어. 아우, 얼굴 되게 하시다. 만드시는 거구나. 이것도 간이 심심하네. 언니, 좋아. 어디 끝에. 뭐하냐. 비빔냉면. 이게 콤보잖아. 이게 6점. 이거랑. 아, 이게 콤보. 이게 또 왜 고기도 맛있어? 맛있는데. 두 개나 나와. 플레이노 H마트 다시 재정비해서 오픈했다 그래서 오픈하는 날 다녀왔는데요. 사람들은 많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기분 좋은 느낌이었는데 아무래도 푸드코트 치고는 가격이 너무 세네요. 제일 자주 가는 베트남 국수집인데요. 여기는 저희 집에서도 가깝고 음식이 깔끔해서 자주 가는 곳이에요. 여기 좀 유명한 곳이죠. 저는 여기 가서 꼭 카푸치노 마시거든요. 작은 사이즈, 컵 사이즈도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